아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태칸인데, 오늘은 이 한자가 적혀있는 대만 카트라이더에 들어왔습니다. 대만 카트라이더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오늘 패치를 했는데 라이센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라이센스 대만 카트라이더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투투, 모비, 아 뭐 다운가요? 뭐시기 아무튼 투투, 모비, 뭐 로드만인가요? 그거 막 못 끼고 어렵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로도 어렵고 했는데 대만에는 어떻게 얼마나 뭐 똑같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L2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깨놓은 게 있어갖고 일단 L2부터 일단 해볼게요. 나머지는 일단은 뭐 다 비슷한 거 같은데 해봅시다. 자 L2부터 이건 뭐야? 아이템 먹고, 아, 미사일. 이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똑같네. 어, 미사일. 미사일 쏴주고. 목표를 포착했다. 아, 야, 이렇게 안 깨져? 머리 이렇게 안 깨지네. 이렇게 깨지는 줄 알았지 나는. 간지나게 이게 여러분들 미사일 조준할 때요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조준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중간에서 조준하면 다른 걸 쓸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하고. 대만의 라이센스입니다. 대만의 라이센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잖아, 맞지? 아, 똑같네. 일단 이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프로쯤에서 다를 것 같은데, 맞지? 프로에서 다를 것 같아. 얘들아 존나 쉽다. 이거는 지름길만 이렇게 타면 돼요. 지름길만 타고 이게 지름길만 타면 깨집니다. 미사일 안 쏴도 깰 수 있어. 어, 쉬워 이거. 미사일 안 쏴도 깰 수 있어요. 네, 미사일 안 쏘면은 못 깨네요. 저리가! 응 바로 앞에서 들어버리기. 프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프로가 이게 트랙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야 씨 마왕인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잠깐만 프로 마왕인 거 아니야 이거? 야 한카의 마왕이었잖아 처음에. 이것도 똑같겠죠? 이거 꿀잼이다. 코스가 꿀잼이야. 오! 아 장난 드립들이 얘들아 장난치는거지. 설마 이거를 못 깨겠어 얘들아. 어 장난치는거지. 장난치는거 연기 드립들이. 이건 진짜 못 깼어 얘들아.
이건 진짜 연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내가 왜 안 가죠? 바로 데즈텍 가봅시다 이제. 예, 데즈텍 가봅시다. 2분 6초 8분이에요. 시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세 번 안에 못 깨면 캡피한테 시장 뿌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쇼플 하시고 이렇게 모으고 여기서 이런 다음에 점프 드립니다. 그리고 점프 드립하고 하나 더 치하고 쇼플 쇼플이 알려드릴게요. 열고 쓰고 열고 열고 쓰고. 이게 로드만이 잡는 구간이요. 아, 여기서 잡는 게 요 다음 구간에서 로드만이가 바보지 돼요. 그럼 이렇게 역전해주고 거의 마무리 됐나 봤나. 좋아요. 지금 사람이 최고. 야 잠깐만, 1분 23초야 이것도. 1분 23초로 나왔네. 빡센데. 네, 빡세 이것도. 얘들이 다 똑같아요 이것도. 망각인데 이거 왠지. 라이센스 이제. 봐봐. 4 3. 와 성공합니다. 이렇게 깨고요. 클리어. 자, 이제 프로가 뭔지 궁금하다. 자, 가자. 일단은 야 이거 잠깐만, 트랙이 이거 똑같겠지? 부밀 광산. 아, 실에도 8초 그냥 나오냐 무슨. 와, 존나 빠르네. 이렇게 해서 클리어해주고. 자, 이렇게 깨고. 자, 이제 그 다음 가봅니다. Let's get it. 가자. 자, 프로입니다. 뭔지 궁금하네요. 설산이야, 일단. 설산도 얼마야. 식으로 깨주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문딘이네요. 문딘 맞네요. 1번 55초이고. 아, 맞네. 만나요. 좋아요. 새끼 살아있네. 최고. 이렇게 해서 대만 카트라이더 프로 라이센스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아, 왜 똑같이 나왔을까? Let me hear say, oh, oh.